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자 오늘 대통령실과 가까운 용산을 찾아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욕도 없어 보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비는 쇼를 하더라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이 생기면 이 나라 절단납니다. 위기를 조장해서 결집을 노리고 민주개혁 진영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과반으로 국회를 지켜야 합니다. 예, 장영민 비대위원장님. 네. 과반을 반드시 해달라. 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과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뭐 조국혁신당이나 또 다른 쪽에서는 뭐 진짜 180석, 200석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심입니까? 200석은 전망치가 될 수도 없고 전망치도 아닙니다. 그런데 200석 이야기는 필요성을 언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통과하는 법안들 번번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사실상 당사자 제외에 있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다고 했지만 행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어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여권에서 다시금 간호법 제정안을 만들겠다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료 대란 굉장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으면 간호법 제정 그 당시에 왜 거부권 행사했습니까? 그렇다면 폭주를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00석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수치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민주당 내에서 우세 지역이라고 분류되는 지역은 110여 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정부 들어서 그렇다면 국정운영 협치했습니까? 폭주했습니까? 후자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죠. 번번이 상위법을 무너뜨려가면서 시행령으로 원하는 법들 관철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반 의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게 된다? 폭주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유권자분들이 좀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권 심판론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됐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니까 그 비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던데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까지 좀 비하해도 됩니다. 일꾼을 뽑아놨더니 일꾼이 자기가 무슨 주인, 지배자, 왕, 황제인 줄 알고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주인을 능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인을 탄압하고 고통에 빠뜨리면 용서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쥐나라에서 까만 고양이가 먼저 뽑혀가지고 이렇게 아무 데나 지나가는 생쥐들 마구 잡아먹습니다. 쥐는 쥐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얼룩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아먹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네. 마지막 문장. 쥐는 쥐를 뽑아야 한다. 여러분, 고양이는 얼룩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아먹는다. 자, 고양이는 누구고 쥐는 누굽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오히려 고양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아무나 지나가는데 생쥐를 마구 잡아먹는다? 저는 그 이 말 자체가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일찍 이찍 하는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보이는데 저는 이 말씀 자체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쥐를 마구 잡아먹습니다. 이 얘기가 하자마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사법시계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대장동 또 성남 FC 그리고 또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받는 동안 가장 측근들 다섯 명이 사망한 사건을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바로 직관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가장 지금 거리에서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은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망했고 최근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보호를 해줄 줄 알았더니만 짬짬이해서 자기만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뭐 쓰레기 먹고 배탈 나서 어떻게 보면 병원 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껴서 이제는 진실을 말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생쥐와 고양이를 하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의도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생쥐라고 해서 국민들을 착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제가 느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다, 나하고 관계없다 하라고 자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던
그런 모습을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예. 적절한 비유가 결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최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과 이번 발언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딱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주위에서 예. 평소 때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가 위 대장 같이 노릇을 예. 하다가 알겠습니다. 밑에 있던 사람들이 문제가 예. 되니까 모르시는 예. 거 아닙니까? 예, 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것과 하여튼 사망과는 요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김지호 부시장. 예, 이 이제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이 민주당을 잘 좀 봐달라, 잘 찍어달라 이런 표현이시고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강남 양재 하나로마트 가셔서 대파 한 단에 875원 가격표를 보고 아 이것은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수원에 출마한 이수정 후보가 아 그것은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다 이렇게 발언하셨고 여기에 정말 이 정점은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이 수원 가셔서 이수정 후보한테 여기서 이러지 않아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계급 투표에 위반되고 뭔가 좀 다른 계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어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이재명 선대위원장은 오늘 이 소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용산 출신 사람들에 대해서 뭐 권성동 유명하고 지명도 높지만 윤핵관인데 매우 불리해졌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이었죠. 윤 대통령이 아끼는 검사 후배인데 우리 측 후보가 압도 중이다. 부산엔 주진우가 있는데 예상과 다르게 접전 지역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콕콕콕 찍어서 윤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면서 윤 대통령의 용산으로부터 지원,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공개 저격에 나섰다는 점까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자, 이제 벌써 주말인데 여러 군데를 양쪽 대표가 다니고 있습니다. 목이 쉬어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과연 유권자들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아직 열흘 넘게 남아 있습니다.